오늘 진짜 덥지? 강아지가 이제 휴가 왔어, 휴가. 집에다 두니까 더워가지고 쟤 때문에 에어컨 틀어줄 순 없잖아, 그지? 거의 안 되잖아. 그래서 당분간 쌤이 강아지 데리고 출근할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뻐해, 응? 워낙 착한 애라서, 뭐, 그지? 그래서 저기 말썽 부리고 그러진 않아, 응? 자, 여기 보자. 근데 진짜 오늘 덥지?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거 알아? 아프리카보다 더 높아, 지금. 베트남, 막, 저기, 동남아 국가 되게 더운 날씨잖아. 거기보다 더 높아. 훨씬. 야, 진짜 이상하다, 그치? 날씨가 너무나 더우니까. 사람들이 기운이 없는 것 같아. 그 와중에 또 뭐니? 코로나는 또 기승을 부리고, 그제? 아니, 원래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 그러지 않았나,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아, 그제? 진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다, 그제?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기일수록, 응? 해야 될건좀 잘해야 돼, 응?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학원이 더 심하지 뭐 그지 않나? 집에 엄마들이 에어컨 안 틀잖아, 그지? 엄마들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학원으로 와, 응? 학원이 최고로 시원하니까 이거 좀 이따 점심 때도 막 돌아다니지 말고 이럴 땐 간단하게 그냥 먹어, 응? 그리고 대신 뭐 학원에서 이렇게 머물러, 응? 그리고 나가서 잘못 돌아다니다니 열사병 걸릴 거야. 음식도 막 이상하고, 그지? 그래서 오늘은 4시에 수업이 끝나잖아, 그치? 그러면은 점심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먹으면 어때? 편의점 가서 그냥? 그리고 좀 일찍 가서 집에서 밥 먹는 것도 괜찮잖아, 그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막 가서 먹고 막 이게 덥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상하는 것도 있고, 그치? 진짜 조심해야 돼, 응?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오늘 선생님 수업 일정을 얘기해 줄게. 우선 오늘은 생활용어 먼저 정의하자. 응? 그리고 조동사 문법 들어가자. 응? 근데 조동사를 오늘 다못 끝낼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할 거고. 여기 이제 오전 수업. 2시부터 오후 수업은 독해. 근데 오늘 독해는 글의 흐름상 무관한 문장 고르기인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 냈잖아, 그치? 근데 오늘은 체크하고 새로운 문제를 선생님이 좀줄 거야. 응? 그거 갖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자. 응? 그래서 오늘은 오전은 생활용어 조동사 문법, 오후는 독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용어 먼저 정의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펴봐. 어디를 펴주시냐면, 교재에서 178페이지를 펴고, 오늘 나간 보충 자료 펴놓고, 자. 오늘 나간 생활용어 보충 자료 옆에다 이렇게 펴놓고. 자, 생활용어 오늘 정리 좀 하자. 제목은 뭘로 돼 있어? 레스토랑트 앤 이팅아웃이라고 돼 있지 않나? 주로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용어들이야. 처음에, 음식을 어떻게 드릴까 위해서 How would you like 음식?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처음에 스테이크가 나오지 않았어?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답변은 레어는 덜 익힌 상태에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또 미디움은 알맞게, 웰던은 잘 익힌 상태에서, 그제? 스테이크 주문할 때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들이지 뭐, 그제?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보자. 뭐냐면 여기 봐봐.
스테이크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 거는 사실은 웰던도 우리 입맛에 잘 안 맞을 수 있지. 웰던 시켜도 이렇게 자르면 어때? 가운데 이렇게 피가 있지 않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기를 주로 이제 푹 익혀 먹고 고먹는 상태잖아, 그치? 푹 익힌 상태에서 해달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오버던, 오버던. 오버던이라는 표현을 쓰지. 옆에다 하나 붙여봐. 그래서 스테이크의 상태, 레어, 미디움, 웰던, 오버던 이렇게 네 가지 표현 기억될까? 요거 오버던의 표현이 최근 얼마 전에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 근데 오버던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우리가 훅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잖아, 그치? 웰던까지만 우린 대부분 알고 있지 않니? 그죠? 자, 그 밑에 보자. 달걀은 어떻게 돼 있어? 써니사이드업이 어떤 상태이지? 오늘 나간 프린트 좀 펴봐봐. 자, 오늘 나간 그 보충 자료 프린트 좀 보자. 오늘 나간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 2번 좀 내려다 봐봐. 2번 그림에서 거기 써니사이드업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 어때? 그치, 그 밑에 프린트 봐야지. 프린트 2번을 보면 써니사이드업 프라이드 에그 이렇게 돼 있지 않아? 한쪽 면만 익히고 한쪽은 안 익히는 거지, 그치? 이게 써니사이드업, 왜 써니사이드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러면? 그거 잘 봐봐, 얘들아. 노른자위가 태양처럼 이렇게 떠 있잖아. 흰자위에, 그죠? 그래서 써니사이드업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써니사이드업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 또, 오른쪽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갈릭 에그 오버리지라고 돼 있잖니? 오버리지? 오버리지는 뭐야? 양쪽 면을 다 익혀주는 게 오버리지야. 보여? 그래서 나중에 이따 보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요즘은 여행 가면 호텔에 머물면 저분 조식은 뷔페식으로 주잖아, 얘들아, 그치? 아침 뷔페 이렇게 먹는데 거기 이제 종업원들이 나와서 이제 달걀 이렇게 프라이드 해주잖니, 그치? 근데 How would you like your egg? 이렇게 물어보면 How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냥, 그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치?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물론 저런 건 있어, 얘들아. 뭐냐면 Well done, medium, 그치? 레어. 이거는 달걀에서도 써. 근데 이제 우리가 한쪽 면만 이렇게 익혀서 먹을 때 써니사이드 플리즈 하면은, 그리고 뭐 이래서 미디움 이렇게 얘기하면 알맞게 해서 한쪽 면만 익혀주는 거지, 그죠? 양쪽을 이렇게 하면 오버리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야. 요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교재로 다시 와봐. 교재로 다시 와서 교재에서 보면 178페이지에 이제 스테이크하고 에그 달걀이 나왔잖아. 자, 하나 더 하자. 음식을 물어볼 때 커피도 만만치 않게 물어봐. 자, 커피 됐으면 좀 물어볼게. 여러분들에게 해봐. 내가 여러분들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커피 어떻게 드릴까요? 물었어. 머리 들고 진하게 해주세요. 무슨 커피 플리즈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투샷이라고 그러지? 투샷, 그치? 진하게 해주세요 하면 투샷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스트롱 커피 플리즈. 여리게 위크 이런 표현 써야 돼. 진한 여린.
커피가 너무 진하니까 조금 여리게 해서 little weak 그치? 그러니까 조금 여리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커피만 그 설탕 프림 다 하지 말고 커피만 해주세요. 할 때 우리 무슨 커피 달라고 그래? 블랙 커피라 그러지 않아? 근데 블랙 커피란 표현 쓰면 안 되지 얘들아. 뭐라 그랬어야 돼 그때? 플레인 커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때 이 플레인의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죠? 순수한, 그치? 그 여러분들 베이글 빵 중에서도 밀가루만 들어가 있고 다른 건 일체 안 들어가 있는 베이글 빵이 뭐야? 플레인 베이글이라 그러지 않나? 자, 그림도 한번 봐봐. 그럼 그림 보자. 자, 프린트 봐봐. 일본에 스미 플레인 커피의 이미지를 줬지. 아, 어때? 시원하긴 시원하겠다, 그치? 응? 플레인 커피에서 커피만 딱 들어가. 우리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치? 아,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표현이야. 아이스 플레인 커피, 플리즈,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어때?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커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커피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지. 플레인 커피 플리즈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플레인 커피 플리즈 이렇게 아이스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요는 국내에선 쓰지 말고. 못 알아들어. 그치? 전부 다 아메리카노에 이제 알아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플레인 커피 플리즈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지, 그치? 얘기 됐나?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묻자. 이제 머리 들자. 설탕 프림 커피가 다 들어간 커피가 무슨 커피야? 믹스 커피라고 그러지 않냐? 또 뭐 밀크 커피라고 그러지 않아? 어때?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지. 예전에 처음 여행을 갔는데 그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웨이터가 오니까 커피를 어떻게 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커피를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밀크 커피 플리즈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웨이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우유하고 커피를 가져오는 거야. 밀크 커피니까 밀크와 커피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건 아닌 거지, 그치? 무슨 커피를 했어야 돼? 레귤러, 레귤러. 레귤러 커피 플리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지. 자, 옆에다 붙여. 요 커피도 스테이크, 에그, 커피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미지도 잘 보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해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미지를 주니까 그 이미지 잘 보면서 기억해야 돼. 옆에다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또 보자. 교재를 또 보면 음식 선택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커피나 티 중에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커피 주세요. 커피 please. 그치? 근데 최근에 나온 문제쯤 있으면 잠깐 얘기해 줄게. 얘들아 머리 들어봐봐. 뭐냐면 최근에 생활용어 문제에서 대화성 어색한 거 찾아라 해서 나온 문제거든? 들어? 어떤 선택을 물어봐. 커피나 티 중에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내지는 영화구경 갈래? 집에 있을래? 선택을 물어볼 때 yes, no 답변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지. yes, no 쓰면 안 되지. 그죠? 그 커피 please 앞에다 yes를 쓰고 explicit 해봐. yes, no 답변하면 안 돼? 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못 찾는 이유가, 근데 우리는 평소에 얘기하잖아. 봐봐, 우리말 해볼까? 커피나 티 중에 어느 거 드실까요? 예, 커피 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라는 표현은 무조건 툭툭 쓰잖아, 그치? 근데 선택에서는 예, 스노 답변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자. 예스 커피 플레이스라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요거 기억을 좀 해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럼 두 번째 답변은 뭐야? 어느 거든 주세요. Either and will do. 자, 요건 줄 한번 쳐봐. Either and will do. 참 많이 쓰는 표현이다. Either and will do에서 either가 둘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든지 좋습니다. Either and will do.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다? 꼭 음식 선택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도 참 많이 쓰는 표현이야. 여기 봐, 쌤이 우리 대화 좀 해볼까? 여러분들 집에 있을 거야? 오늘 저녁에? 아니면 산책 갈 거야? 쌤한테 답변해봐. 쌤 좋을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Either and will do. 오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에 참 맞는 표현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을 주면 선택 잘 안 하잖아.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또 내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많이 들리게 하잖아. 그치? Either and will do. 그치? 이 표현은 꼭 음식에서만 쓰는 표현 아닌 거야. 자, 근데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자, 여기 보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물어볼게. 세 개 이상을 물어볼 수 있잖아. 봐봐.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tea, or green tea? 지금 쌤이 선택 몇 개 줬어? 세 개 줬지. 커피, 티, 그린 티, 녹차. 세 개 줬잖아.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불러봐. 둘 중엔 either and will도 쓴다 그랬잖아. 세 개는? Anyone will. Any가 셋 이상 중에 하나야. Any는 세 개 이상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대명사에서 배워. 세 개 이상 중에 하나. Anyone will do. 근데 쌤이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일단 픽이 됐어? 그럼 쌤하고 좀 또 얘기해보자. 볼래? 쌤하고 물어볼게. 차이점 얘기해봐. Anyone, 띄었을 때하고 붙였을 때 차이점 얘기해봐. 요건 뭐지? 요건 사물이지, 사물. 요건 사람이지, 사람. 붙이면 사람 아니야? 떨어뜨리면 사물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거 anyone에서 붙였으면 안 돼? anyone will do 이렇게 떨어뜨려 놔줘야지, 그치? 요것도 좀 주의해. 나중에 맥없이 이런 데서 틀리면 억울하지, 그치? 그래서 any하고 one이 떨어져야 사물이고 anyone 붙었을 때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는. 그래서 any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되지, 그치?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소금 좀 건네주세요. Would you please pass salt? 또, 이 요리를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Can you pack this for me? Can you wrap this up for me? 계산서 주세요. Would you bring me the check? Check, please. 자, 예약하고 싶습니다. 줄 한번 쳐. 스마고 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표현이 있어. 줄 쳤어?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스마고 예약하다. 요거 하면서 정리하고 또 프린트도 좀 보자. 자, 머리 들고. 저기 예약하다 동사가 뭐지? 리서브 동사 쓰지 뭐. 맞지? 근데 요거 동사 대신에 또 뭘 쓰지? 예약할 때 부킹한다 그랬잖아.
아니 선생님 북이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명사 아니에요? 맞아. 동사일 땐 예약하다야. 그럼 선생님 물어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 표현을 참 많이 묻거든.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요번에 선생님이 휴가를 갔는데 얘들아 미리 예약을 안 하고 간 거야. 그래서 호텔에 갔는데 호텔 입구에 북도 업 이렇게 써 걸어놓은 거야. 하! 그럼 지금 그 호텔이 어떻다는 거야?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예약 끝났습니다. 빈 방 없어요. 예약이 끝났습니다. 비 북도 그지? 그래서 요 표현 자체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근데 북의 동사가 예약하다. 여러분 이미지 봐봐. 자 프린트 펴봐. 자 프린트를 이렇게 펴면 3번 그림 좀 봐봐. 3번 그림 좀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볼까? 어떤 그림이야? 3번을 이렇게 보면 어디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안내가 돼 있는 그런 그림 아니니? 처음에 무슨 그림이야? 플라이트 트래커는 뭐야? 비행기를 탑승하는 이제 트랙을 얘기해 주는 거지. 플라이트 비행이잖아. 두 번째는 뭐야? 북한은 뭐지? 그지? 차를 예약하는 걸 지금 해주는 사이트고, 그죠? 또, 북호텔도 뭐야? 예약, 호텔 예약을 이렇게, 그지? 알려주는 그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이트를 얘기하겠지, 여러분, 그죠? 맞나? 그 렌트카라는 표현보다 북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그지? 우리 렌트카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지?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렌트카라는 표현보다 북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 북카하고 북호텔이 뭔지 알겠어? 나머지는 그렇지, 뭐. help and assistance,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조언이 필요하면 가는 거고, check in information은 투숙할 때 어떤 필요한 정보들이, 그지? check in information 쭉 돼 있는 거지. 거기 이제 필요한 거 클릭하면서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들, 그지? 맞나? 그래서, 북의 단어는 예약하다. 비, 북도 예약 완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기억하자. 응?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로 오자. 좀 이따 또 보자 그럴 때 보고. 자, 교재 펴봐. 마지막에 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나요? Could you have a table for three? 세 명에 대한 테이블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맞나? 야, 근데 선생님 하나만 잠깐만 물어볼게.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봐. 저기,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잖아.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제 어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주로 테이블이 어때? 이렇게 이제 매장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 돼? 햇빛을 쬐이면서 커피나 이제 어떤 음식을 먹잖아.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 사람들은 햇빛을 이게 쬐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백인들은 햇빛을 안 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피부에 암이나 피부암이 발생이 돼. 백인이 결국 좋은 피부 아니야, 얘들아, 그거는. 그래서 걔네들은 일정한 햇빛을 계속 쏘여줘야 그 나름대로의 이게 예방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죠? 피부색 자체에 황색이나 검은색은 그 이제 암을 유발하는 그 억제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럽 같은 데 보면 전혀 위에 이게 우리 같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햇빛 가린 차란 게 전혀 안 치고 그냥 매장은 사람이 별로 안 들어가 있고 그 앞에 테이블에 쫙 앉아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지. 대충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햇빛 쏘는 거 좋으니까, 그죠? 우리는 햇빛 좀 타니까 그렇지,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이 테이블에 이제 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치?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니? 그치?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그럼 웨이터가 와서 뭐라고 물어봐? Do you have a company? 이렇게 물어보거든. Do you have a company는 지금 선생님 뭐라고 묻는 거야? 자, 여기서 봐. 선생님이 이제 Do you have a company? 이렇게 물어보거든. 지금 웨이터가 지금 이거 뭐라고 물은 거예요? 이 컴퍼니는 회사 이름으로 쓰인 거 아니지, 여기는? 일행. 동료, 그치? 일행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아? 사실 잠깐 앉았다 가고 싶은 거잖아, 그치? 아니요, no I don't, 없어요 이러고 나서 커피 뭐 주문하고 막 그러면 그건 싫잖아, 그치? 잠깐 앉아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얘기해? 누가 오기로 했어요, 그치? 뭐라고 그래야 돼? Someone is com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Someone is coming. 누군가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웨이터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편히 택 1이지, 그제? 편히 쉬세요. 이제 안정하고, 그제? 그냥 좀 이따 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지, 그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면 되지, 뭐, 그냥, 그제? 그렇게 다시 물리 뭐 있어, 그제? 그러니까, someone is coming은 누가 오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비디다 붙여봐. Do you have the company는 일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응? 회사 있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자, 같이 한번 이렇게 붙여서 정리해 놓고, 그래서 막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또 얘기하자. 자,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에서 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하자. 됐나? 자, 스미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두 사람의 대화가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 A가 뭐라 그런 거야? 어, wasn't that last question? 그 마지막 질문이 on the test 시험에서 터프하지 않았니? 터프가 뭐지? 거칠었다라는 얘기는 뭔가 어렵지 않았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B가 yes, tricky가 뭐야? 그치? 트릭이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속임수도 있고 뭔가 애를 먹이는 게 트릭이지 않겠어? 어때? 괜찮지? 2번 답은 어때? Hi, please transfer me to Ella Jones. This husband. Transfer 동사가 뭐라 그랬지? 전화를 돌려주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지 않았어? 물론 버스를 바깥하다 할 때 transfer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전화를 돌려달라는 얘기지 않을까? B가 I'll put your life. put through가 뭐라 그랬어? 전화 연결하다의 표현이라 그랬지 않았어? put through. 전화 연결하다의 표현이야, put through는? 이, 그잖아. connect with랑 같이 쓴다 그랬잖아. connect with도 전화를 연결하다. 이 같이 쓰는 표현 아니야? 3번 어때? Why is Mina so fed up her job? 그래서 is fed up 줄 쳐봐. be fed up이 뭐라 그랬어? 넌덜머리 나다, 실증 나다. 그치? be fed up. 됐나? 해석해봐. 왜 미나가 그녀의 일에 넌덜머리가 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근데 비가 뭐라 그랬어? 야, 오버이트는 과식한 거잖아. 그치? 이건 아니다. 그치?
그녀가 과식한 느낌을 느껴요. 그치? 에이, 이건 아니다. 그치? 오케이. 몇 번? 3번 답이 돼야 되지 않았나? 자, 2번 문제 또 해보자. 2번도 중요한 편이 좀 있어. 가자. 에이. Do you know how to drive? 너 어떻게 운전하는지 알아? B가 Of course, 물론이요. I am great driver. 나는 대단한 운전사입니다. A가 Could you teach me? 너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How to drive? 어떻게 운전하는지? B가 Do you have 너 가졌어? Learner's permit가 뭐지? 퍼미트가 허락하고 러너는 배우는 사람이잖아. 잠깐 여기 봐봐. 운전면허증을 따본 사람들은 아는데 운전면허증을 안 딴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그치? 여러분 여기 봐봐. 운전면허증을 따본 사람들 기억날 텐데 운전면허 시험 보고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붙었어.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도로 연수 해야 되잖아. 근데 도로 연수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운전면허증이 안 나오잖아 얘들아. 그 기간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임시 면허증을 주는 게 있잖아. 배우는 사람이 운전해도 돼요. 러너스 퍼미트, 그치? 이게 임시 면허증을 얘기하는 거야. A가 Yes, yeah, I got it. Just like, 난 지난주에 그걸 가졌습니다. B가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Steering wheel이 뭐지? Behind the steering wheel이 뭐지? Steering wheel이 뭐야? 그치? 여러분 여기 봐봐. 이게 그잖아. 자동차가 있으면 바퀴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휠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스티어링 휠, 이 휠을 조종하는 거니까 뭐야? 운전대를 얘기하는 거지. 운전대 뒤에 있다는 게 뭐야? 운전해봤냐고 묻는 거지. 그죠? 에이, 아니요. 그러나 I can't wait to, 나는 가로를 기다릴 순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맞나? 1번. Change flat tire가 뭐지? Flat tire 줄 쳐봐. 그 flat tire가 뭐야? 자, 숨어 얘기 좀 하자. 플랫 타이어를 또 스미 잠깐 얘기해 줄게. 근데 저기 생활용어에서 무너지면 안 돼. 생활용어 문제가 보통 두 문제 이상 나오잖아. 그치? 근데 생활용어는 퍼펙트하게 맞춰야 되더라. 그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 영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맞춰야 될 부분이 이 생활용어 부분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맞춰야 될 게 어이수거 파트야. 문법은 어때? 아무리 배워도 그건 오류가 좀 나게 돼 있는 파트거든. 근데 독해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파트지만 뭐 문법은 약간 한두 문제 틀려도 그렇게 충격이 없어. 근데 생활용어는 틀리면 이건 아주 점수가 영향을 많이 줘. 꼭 이런 거는 잘 정리해놓고 맞춰야 되면 플랫이 뭐지? 플랫은 평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물어볼게. 타이어가 평평하게 됐다는 게 뭐야? 그럼 타이어가 원래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랗게 팽팽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타이어가 평평하게 됐다는 건 바람이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타이어 이게? 펑크 난 거야. 펑크. 빵꾸 났다 그러죠 우리가. 뭐 빵꾸 난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인 거야. 이해 됐어? 야,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고 플랫은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지? 고 플랫은 그럼 뭐지? 플랫이 평평한 거니까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무너져서 평평하게 닿았어. 그럼 뭐야? 망한 거지 뭐. 그치? 폭삭 망한 거지 뭐. 망하다. 파산하다. 플랫하면 이 두 가지 표현이 대표야. 뱅크럽트. 은행이 부셔졌습니다. 뱅크럽트. 그치? 은행이 럽트 부셔졌습니다.
파산했습니다. 플랫암은 이 두 가지 표현을 대표로 꼽아. 같이 한번 기억해. 그러면 A1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펑크난 타이어를 바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번 오일을 교환하다, 그치? 3번은 Get my feet wet. 우선 요거 좀 이따 정리하고 4번 먼저 정리하자. Take a rain check은 뭘까? 여기 잠깐 머리 들고. 아, take 동사나 give 동사가 들어가서 rain check. Rain은 비가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봐봐. 이미지 봐봐. 자, 프린트 봐봐. 프린트에서 마지막 5번 봐봐. Give a rain check은 어떤 그림이 있어? Take a rain check 했는데 밑에 티켓이지. 비가 와야. 그럼 어떻게 공연은 연기해야지, 그치? 취소하는 건 안 되고 연기하는 거지. 연기하다, 뭔가를 연기하다. 아니, 공연하다 하겠다는 걸 취소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골치가 복잡해지잖아. 연기해야지. 연기. 딜레이 시켜야지. 이거 취소하다 의미 아니야? 캔슬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연기하다. 티켓 판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취소를 해? 그치? 연기하다, 연기하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봐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Take, give a rain check은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공연을 하려고 했던 티켓을 연기해서 해야지, 그치? 요거 기억 잘하고 있어야 되는. 자, 그럼 이제 문제 답으로 가보자. 자, 3번 문제 보자. Get my feet wet가 feet은 발이고 wet은 젖은 거지. 참,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보자. 스맥이 듣고, 이제 답에 들어가 볼게. 자. 자, 스미 평소에 수거 정리하고 이런 관용적인 표현 정리할 때 자꾸만 이미지를 생각하라는 게 이런 거거든. 이게 몇 년도 문제야? 2018년 문제지. 자, 이제 머리 들어봐봐. 2018년 시험을 봤을 때 이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이 수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왜? 이걸 처음 볼 거야. 이 기준이니까 지금 보이잖아. 근데 예전에 이 수거를 설명하는 책이 없었거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 학생들은 이거 이미지를 생각해서 풀어냈어야 되는 거야. 사실 이번 문제 이런 게 걸리면 쉽지는 않잖아, 그치? 이게 이제 변별력을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여기 봐봐. 편서 쌤이 얘기할 때 잠깐만 이런 거 생각하다 이미지 보여주는 게 그런 거거든. 핏은 뭐예요? 발이 있자. 넷은 뭐예요? 적시는 거 아니야? 그럼 이대로 하면 뭐예요? 자신의 발을 적시게 만들다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일까? 우리도 쓰는데? 우리도 평소에 많이 쓰잖아. 발 담근다라는 표현 쓰지 않니? 얘들아, 스미 요번에 말이야, 그 일에다 발을 담갔어. 이렇게 쓰잖아. 그치? 무슨 의미야? 시작하는 거지. 거기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간 거지. 그치? 발 담근다라는 것은 그러다 뭐 흙에다 발을 담그게 해서 물에다 담그는 거잖아. 그치? 발 적시는 거지. 이게 우리말로 발 담그다라는 표현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작하는 걸 기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3번 답이 됐던 거지. 자, 넘기기 전에 우리 고민 좀 해보자. 넘기지 마. 자, 고민 좀 해보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2018년에 시험 보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봐. 이 문제를 시험장에 접한 거야.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get on speed weight가 이게 뭔가 발담그고 시작하다는 의미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치? 이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평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습하지 않았으면 이 답은 못 찾아가는 거지, 그치? 모르는 걸 생각해서 답 찾기가 참 힘들거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평소에 이미지를 잘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해됐어? 문제를 보면 답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 건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응? 이게 됐나?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또 풀어보자. 우리 5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래? 자, 몇 번 답일까? 해리가 하이 케이. 케이 아니요? I hint you like taking you out. 나는 너를 데리고 나가고 싶다. 투티 너 저녁에. Sometime this 이번 주에 케이가 말했습니다.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줄 쳐봐. 금방 뭐라 그랬어 이게. 연기하다라 그랬잖아. 티켓을 팔았는데 비가 오니까 그 공연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몇 번? 1번은 하고 싶다고, 2번은 바라는 거고, 3번은 Anytime will do는 어느 시간이든 좋다고, 그치? 4번은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I can make this. 이번 주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오케이, 몇 번 답? 4번. Give a rain check. 이걸 묻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자, 오른쪽 와봐. 7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A가 뭐라 그랬어? 아,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 됐나요? B가 I'd like some to drink니까 마실 것 좀 얘기하던 거 아니야? 민, 식사 전에 가로 하우스 와인이 particularly 특히 good 좋습니다. This 이번 주에 됐나? 오케이, 몇 번 다? 오케이, 오케이. 1번. What do you recommend?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하우스 와인이 굿입니다. 그제? 자, 8번 문제 하자. 다음에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1번. A가. Is it okay? I use your computer. 내가 컴퓨터 써도 돼요? B가. Not at the moment는 뭐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2번. This doctor's office, isn't it? 여기 의사 사무실입니까? I am up from. 나 그렇지 않은 게 유감스럽습니다. Doctor's office는 next door, 옆집입니다. 3번. Oh my god. Is it you, Barbara? 너였니, Barbara? Yes, is. 예, 맞습니다. Good God, 저런. Good is to see. 만나서 you again.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4. What about some dessert 어때? We have ice cream is. Sure, 물론이요. Give me some more. 좀 더 주세요. I am stuffed가 뭐라는 거지? 이미지 봐봐. 자, 프린트 펴봐. 자, 보자. 나 프린트에 스민 스터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줬잖아. 그럼 먼저 이미지 좀 봐봐. 스피니치 스터프트가 이게 뭐지? 스피니치 스터프트 머스룸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 뭐라고 써놓은 거야? 그 밑에는 머스룸이니까 버섯이잖아, 얘들아. 스피니치는 시금치지.
맞지? 그러니까 시금치를 버섯 위에다가 아주 그냥 떡칠을 해놓은 거잖아. 그치? 스터프는 뭐야? 꽉 채워진 게 스터프의 의미야. 꽉 채워진 거. 응? 그러니까 스터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꽉 찬 거야. 응? I am stuffed는 뭐야? 배부르다의 표현보다 더 강한 거. 배 터지겠다. 이런 표현이 I am stuffed의 표현이야. 그럼 앞에 김미 썸머와는 틀린 거 아니야? 그럼 I am stuffed라는 표현 쓰지 말았어야지. 김미 썸머와는 더 달라내긴 I am stuffed의 표현하고 안 맞아. stuffed는 그냥 넘칠 정도로 그냥 배가 터질 정도가 stuffed야. 그잖아. 이미지도. 그치? 시금치가 버섯 위에서 아주 철철 넘쳐 흐르지 않니? 그치?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이 잡아준 거야. I'm stuffed.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답은 4번. 4번이 대화가 잘못된 거야. 얘기 됐어?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생활용어는 여기까지 쫙 스마트 정리하자. 근데 오늘 생활용어 중에 중요한 거 꽤 많이 나왔어, 얘들아. 이 레스토랑 이티 나우드에서 생활용어 중에 볼만한 게 꽤 있었거든. 오늘 정리해준 생활용어 정리 잘 해놔야 되는 문제 이쪽에서 참 많이 나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동사부터 또 들어가자. 쉬었다 하자.